뭐 넓게 파야 깊이 들어가니까 뭐 1년이든 2년이든 난초의 끝을 보자고 이제 저는 묵묵히 사실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오기를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저도 작품 내놓기는 했는데 자꾸 안된 부분만 보여가지고 좀 마음이 괴로워요. 편치가 않아요 사실은. 지금 저를 하다 보면은 변화를 좀 추구하기 때문에 단촌이 입도 좀 이렇게 저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좀 동적인 부분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이 그림에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이 구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하면 할수록 이 구도가 깨져버려. 딱그 잔재주를 신경 쓰다 보면은 구도가 깨져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을 많이 지금 갖고 나름대로 좀 이제 내놓기는 했는데 저뭐 여기서 이제 매화로 넘어간다 해도 난초는 아마 꾸준히 해야만 나오지 않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요. 뭐저 일부러 색칠을 넣은 저 위에 그 난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게 화분은 있는데 화분과 난초 사이가 떠 있어요. 그 밑에 뭔가 흙이 받쳐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좀 모자람 아쉬움이 있고요. 그리고 그 아래 그 다윗돌과 같이 있는 그 난초는 난초의 방향이 좀 되게 눈에 거슬리네요. 그리고 노란 달 그리면서 노란 꽃을 그렸다는 거는 굉장한 패착이고 자꾸 그런 거만 안된 점만 보여 갖고 아쉬움이 남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멋있어요. 그리고